예,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금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회장을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씨가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과연 이런 인식이 적절한 것인가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추 장관이 얼마 전 아들 군 특혜 의혹 제보자에 대한 발언도 그래서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감에서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를 검사 수사관들의 뇌물 게이트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뇌물을 제공한 그런 비위 보고가 있고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 또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의 온상에 대해서 법무부가 감찰 중인데 장관이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야당이 지적하자 추 장관은 갑자기 공익 제보자를 언급했습니다. 여태 의혹이라고 하고 수십만 건의 기사를 날린 우리 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네? 원래의 공익 제보자라고 굉장히 축혀 세웠죠.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장관님? 그렇다면 이 김봉현 씨의 두 차례 걸친 긴 장관님, 진술은 일부 확인이 장관님, 되면 이 정도 되면 공익 제보자라고 장관님, 축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보한 현모 병장을 공익 제보자라고 부른 것에 불쾌감을 표현한 겁니다. 이를 두고 야권이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추 장관이 금융사기 피의자인 김봉현 전 회장을 보는 시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고 검사 비리를 찾기 위해 1조 원대 금융사기 혐의자도 공익 제보자로 부르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